안녕하세요. 저 이번에 31 살롱 1차 미션에 참여하게 된 이첸입니다. 반갑습니다. 보이시하면서 걸크러쉬도 동시에 할 수 있는 여성 포마드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아이롱으로 웨이브를 주도록 할 거예요. 크면서도 자연스러우면서도 다양하게 연출할 수 있는 31mm를 사용할게요. 아웃컬은 안쪽으로 넣으셔서 밖으로 돌려주시는 거예요. 자국이 안 남게끔 자연스럽게 잡으셔야 되세요. 컬을 잡아주기 위해서는 저처럼 바로 넣으시지 않으셔도 이렇게 잡고 잼잼 하시듯이 이렇게 하시면 되세요. 그럼 컬이 고정되세요. 제가 밑에만 포인트를 주는 이유는 포마드의 느낌이 연출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에는 생머리로 냅두고 1차 봄바탕이 완성이 됐어요. 근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이게 내가 포마드가 할 수 있는 가르마인가 싶죠. 포마드는 되게 가르마가 중요한 것 같아요. 저는 가르마를 오른쪽으로 타는 게 제일 제 얼굴형에 맞거든요. 중심이 되는 여기서부터 그려주세요. 과감하게 넘겨주시면 되세요. 과감하게 넘기셔서 가르마 정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저는 오늘 가르마를 이쪽으로 둥그렇게 탔어요. 딱 과감하게 넘겼죠? 포마드잖아요? 머리를 한쪽으로 넘길게요. 어떻게 보면은 저의 나름 무기이기도 한데 여러분 이거 보시면은 되게 그 싼 물건 많이 파는 데서 파는 제품인데요. 똑딱이에요. 똑딱. 제가 지금 여기가 보면은 되게 죽어 있어요. 이쪽으로 젖혀주시고 내가 볼륨을 넣고 싶다 한쪽에 이렇게 하시고 쉽게 딱 덮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보나 이렇게 보나 여기가 되게 살아있어요. 이거는 누르면은 티가 안 나요. 이렇게. 그렇다고 너무 눌러주시면 여기가 이게 티가 나니까 가볍게만 얹어주듯이 앞머리를 붙잡고 이렇게 주시고 이렇게 롤브러쉬에 감아주시고 이렇게 앞볼륨을 주시는 건데요. 이쪽은 그대로 잡되 브러쉬를 빼주시고 이것도 이런 식으로 한번 열을 식혀주시고 이렇게 자연스러운 컬이 생기도록 뿌리에 가까이 대고 이렇게 꿀팁 아닌 꿀팁을 드릴게요. 제 머리가 한쪽으로 넘겨져 있잖아요. 근데 여성분들 되게 이렇게 머리를 하고 활동하시다 보면은 아실 거예요. 이게 자연스럽게 머리가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거나 이렇게 돼버리거나 제가 지금 이쪽 머리에서 이쪽으로 가지고 왔는데 그런 머리를 고무줄로 고정용으로 이렇게 고정을 해놓고 안 풀리게끔 이렇게 가려주세요. 그리고 아까 이렇게 고정시켜두었던 제품을 풀어주시고 저는 소프트 왁스를 사용할게요. 소량으로 다 덜어주시고 아까 여기 드라이한 머리를 만져준다는 느낌으로 결을 또 살려줘야 하니까 머리로 한번 이렇게 머리빗으로 빗을게요. 이렇게 왁스를 해주시고 헤어 에센스 1:1 비율로 섞어줍니다.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남은 왁스 양으로 쫙 붙여주시고 빗질 거예요, 되게. 마지막으로 스프레이로 고정시켜주는 거. 이렇게 여성 걸크러쉬 또는 보이쉬 한 여성 포마드가 완성됐습니다.